아, 먹을 게 없네. 고추장, 참기름, 계란, 밥, 참치. 아, 진짜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. 지금 이거 볶음밥 해먹을 재료가 조금 있긴 한데 먹고 버리려다가 만 그 쥐포 국물에다가 밥을 볶아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와, 배는 너무 고프고 돈은 없고 반찬도 없고 쌀도 없고 제가 이런 삶을 살 줄은 몰랐네요. 그래도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죠. 이걸로 제가 한번 맛있는 밥을 만들어 볼게요. 안녕. Nope. 마지막 밥. 오씨. 오씨. 오, 깜짝아. 자, 밥을 먼저 볶아주고. 볶음밥 할 때는 확실히 이렇게 냉장고에 넣은 차가운 밥으로 하는 게 훨씬 맛있어요. 오, 냄새 좋다. 끝! 자, 와, 진짜 스멜은 끝내줍니다. 끝내줘. 약간 기름지긴 해요. 기름에 밥 볶았죠? 참기름 넣었죠? 참치 넣었죠? 완전 그냥 뭐 기름 플러스 기름 플러스 기름인데 원래 사람도 기계처럼 기름칠을 좀 해줘야 사람이 돌아가거든요? 그러니 오늘만큼은 조금 기름지게 먹더라도 먹어볼게요. 어차피 저녁을 못 먹거든요. 저녁 못 먹는 대신 지금 배불리 먹어야 돼요. 먹어보겠습니다. 김치! 엄마가 해준 김치! 그리고 황천김! 볶음밥에는 이게 치트키에 치트키. 자, 승간표 볶음밥 어떨지 한번 먹어볼게요. 아, 냄새 진짜 좋다. 뻥 안 치고. 미쳤다. 와, 진짜 이거, 와, 진짜 이거 누구 먹어봐야 돼요, 진짜.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볶음밥은 밖에서 팔면 엄청 잘 팔릴걸요? 조합이 너무 좋아요. 그리고 또 메인이 뭐예요? 냉장고에 넣은 밥. 냉장고 넣으니까 일단 밥맛이 엄청 꼬들꼬들해요. 와, 죽여준다. 이걸 어떻게 증명하지? 제가 지금 옆집이랑 인사를 안 했는데 한번 놓고 가. 그래서 자취하는 사람들이 밥을 잘하고 잘 만든다는 게 생활의 지혜네. 그래도 김치 한번 싸 먹어봐야죠. 김치. 또 다른 맛이 난다. 김치 아삭함이 더해지고 약간 매콤함이 더해지니까 완전 또 다른 맛이 나요. 자, 이번에는 치트키 김. 약간 바다 향이 나면서 해산물을 먹는 느낌도 나고. 아, 벌써 군포에 온 지 한 3주가 된 것 같아요. 사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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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고민이 생겼어요. 바로 외로움이에요, 외로움. 제가 해외에서도 몇 군데 살아보고 한국에서도 막 계속 이사 다니고 그리고 막 돌아다니면서 살아봤지만 친구가 없던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. 그러니까 약간 의지할 친구도 없고 이렇게 만나서 대화할 친구도 한 명도 없는 거예요, 여기는. 그게 좀 많이 힘드네요. 아무튼 저희 부모님이 얼마 전에 왔다 가셨는데 잘 되라고, 학원 잘 되라고 선물을 주셨거든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거예요, 이거. 이게 돈나무라는데 돈 많이 벌려고 이거를 선물해 주셨습니다. 학원에다가 좀 옮기고 효과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. 정말 부모님 말대로 이 꽃을 학원 놔두면 수강생이 많이 생겨서 돈을 많이 벌지 지켜보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제가 지금 군포에 와가지고 머리를 한 번도 못 잘랐어요. 왜냐면 제가 의정부에서는 맨날 가던 데가 있었는데 여기 와서 머리를 어디서 잘라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. 그러니까 약간 우리 그런 거 있잖아. 미용실을 새로운 데를 팔 때 그런 약간 불신.
맨날 자르던 데가 아니라 처음 자르는데 이걸 잘 자를까 못 자를까 약간 이런 고민도 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지금 머리가 너무 길었는데 3번의 평점을 믿고 한 군데로 가서 머리를 자르고 여러분들께 멋있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거 화분이 너무 많은데 이미 오 왜 이렇게 무거워 이거 뭐야 이거 대박나세요 아빠 아빠 비슷하네 개원을 축하합니다 엄마가 일단은 놔두고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이건 뭐야 시진핑이 중국어 배우러 오는 학원 대박인데 이거 누가 졌는지 센스가 아주 넘치는데요 감사히 키우겠습니다 3번 와가지고 처음으로 머리 잘랐는데 어떻게 잘 어울리나요? 그러면 오늘의 브이로그도 여기까지 우리 부모님의 말씀대로 돈 열심히 한번 벌어보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편 브이로그에서 만나요 안녕